영화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천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일곱 가지 지옥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신과 함께는 소방관인 주인공 자홍이 화재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게 돼 49일 동안 7가지 심판을 받으며 겪는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영화입니다. 만화가 주호민 씨의 웹툰이 원작입니다. 영화는 사람이 죽은 후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이라는 7개 지옥에서 7번의 재판을 무죄로 통과한 자만이 환생을 얻는다는 믿음을 주요 이야기거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몸을 받아 환생한다는 인도 전통과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환생하기 전까지 49일간 저승에 머물며 7가지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은 불교의 49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업설과 윤회 이론은 현재 삶의 모든 상황을 자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난 나라와 가정, 신체 조건, 삶의 조건 등이 모두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이며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탄생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 조건과 삶의 조건 역시 하느님께서 조건 지어주신 것이며 주어진 인생은 단한 번뿐입니다. 그 삶에서 행한 선행과 악행은 죽은 다음 하느님께 사심판을 받을 때 지옥, 연옥,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교의 부활과 불교의 윤회도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전생이란 지금 세상에 태어나기 전의 과거세로서 현세, 내세와 함께 세 가지 가르침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의 육체, 기억, 인격 등의 동일성을 보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부활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반면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영혼은 직접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영혼은 불멸해 죽을 때 육체에서 떨어져 나오지만 소멸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후 부활할 때 다시 육체와 결합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는 죽은 다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고 세상이 끝날 때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영화에선 자홍의 남동생 수홍이 군복무 중 안타까운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억울해하는 원귀거대, 사후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자업자득을 기본으로 하는 업설에 민간적 요소를 더한 설정이라는 해석입니다. 사후 세계와 관련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이와는 다릅니다. 동양 철학을 전공한 박문성 신부는 가톨릭 교회는 세상에 사는 신자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이들, 연옥 영혼들이 모두 교회 구성원이며 이들이 기도와 희생, 선행으로 서로 도울 수 있게 결합돼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한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의 성선벌학과 그리스도교의 상선벌학도 다릅니다. 선한 행동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양쪽 다 같습니다. 다만 불교는 업설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 온전히 자신이 상 또는 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에는 어떠한 신적 존재의 중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에서 상선벌학은 4대 교리의 하나로 선행 역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선행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악행을 하는 것은 그 은총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